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 이름은 박선아입니다. 이 지금 영상물은 에런 제이 잭 엑스트림 스톰 체이서 유튜브에서 지금 텍사스에서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이 토네이도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체이싱하는 것을 지금 라이브로 스트림하고 있는 것을 지금 보면서 제가 이 영상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17일 약 이스턴 타임 10시 30분 저녁입니다. 그런데 지금 텍사스에서는 지금 토네이도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그 스톰 체이서 하는 분이 스톰을 지금 토네이도를 지금 체이싱 하는 장면을 지금 라이브로 지금 계속해서 스트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의 눈을 정지시켰던 것은 바로 뭐냐면 구름입니다. 구름의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8월 16일 날 창조주 하나님은 저에게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2004년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세상 문을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 내 아들, 딸들이 아직 나를 모른다. 너는 저리로 가야 한다.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비전들을 보여주시면서 17년 동안 2010년 8월 16일 날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어보시면 예수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군 천사와 함께 거룩한 예수의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전에 이 지구에는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2010년 8월 16일에 하나님은 휴거의 시점에 대해서 저에게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파란 하늘이었는데 구름, 하얀색 구름들, 뭉게뭉게 손뭉치처럼 뭉게뭉게 구름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구름들이 마치 깃털 한 장이 공중에서 살랑살랑 떨어지는 것처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구름이 살살살 내려 살랑살랑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화면이 바뀌면서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뭉게뭉게 구름들이 나무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 얼마나 신기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뭉게뭉게 구름들이 마치 안개가 아니라 나무 높이까지 저 뭉게뭉게 구름들이 쫙 깔려 있는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점프해가지고 손으로 잡아보았는데 손으로 잡힐 정도로 지면까지 내려옵니다. 그때 끝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니 스크린이 바뀌면서 화면이 바뀌면서 전 세계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갑자기 이 세상 누구도 알수 없는 그 시간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점은 바로 구름이 나무 높이까지 지면까지 내려왔을 때입니다. 그때 정말 엄청난 쓰나미와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그 지진의 강도가 어느 정도 크냐면 지진이 완전 90도 각도로 건물이 90도 각도로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90도 각도로 건물이 폭폭 쓰러지는 그 정도의 엄청난 대격변이 되겠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싱크홀과 그리고 쓰나미와 그리고 엄청난 지진들이 옵니다. 대격변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휴거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그 구름들을 자세히 이렇게 보시면 저 하얀색 뭉게뭉게 구름들이 이제 지면까지 내려올 때가 거의 다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리기로 원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북아메리카에 살든지, 남아메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호주 대륙에 살든지, 아니면 아시아에 살든지, 유럽에 살든지, 아프리카에 살든지, 아니면 섬나라에 산다고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있는 구름들이 지금 점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이제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 이 모든 징조들을 다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1번, 하늘에 있는 구름들이 점점점 땅으로 내려오고 있다. 2번, 날마다 슈퍼문, 슈퍼해를 보고 있다. 3번, 핑크색 하늘을 보고 있다. 4번, 캠트레일을 전 세계적으로 미친 듯이 뿌리고 있다.
5번, 다리 회전을 하고 있다. 이 사실만 여러분들께서 예수를 믿던지 안 믿던지 눈앞을 보지 못하는 봉사가 아닌 이상 이제 눈을 뜨고 하늘을 쳐다보면 다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니비루가 오고 있다고 계속해서 비전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잊어버릴 수도 없을 만큼 항상 휴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셨고 휴거를 보여주셨고 휴거에 대한 비전을 너무나도 많이 봐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는지 이제 손가락 10개가 모자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구름이 제 눈을 정지시켜서 이 구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뭉게뭉게 구름들이 이제 저기 보이는 나무 높이까지 내려온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때가 바로 전 지구가 완전히 뒤틀리는 시기이며 그때가 바로 예수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시점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약 2015년부터 약 6년 동안 영어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로 지금 이 메시지가 나간 지는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을 이제 다 나눠드렸고 그리고 이제 모든 징조들을 이제 여러분들의 눈앞에서 보고 계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2004년부터 계속해서 받아왔지만 제가 아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자 하나님은 저에게 수많은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천사들이 저를 방문을 하고 그리고 직접 예수 하나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제가 하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자 2015년경에는 이제 불순종으로 지옥에도 가고 또한 대환란 때 남는다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겁이 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어마어마한 구름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 구름들이 이제 지면까지 내려올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느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니비루가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지금 민감한 지금 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지금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락다운도 되고 지금 어마무시한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엄청난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인도에는 사이클론 때문에 초토화가 되었고 그리고 중국에도 지금 토네이도가 발생을 해서 초토화가 되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그리고 기상이변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니비루가 지금 오고 있고 그리고 아주 가까이 지금 접근을 했고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자기장애 파장이라든지 그것은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리뷰를 보고 있다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의 때가 언제쯤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날과 그 시가 지금 점점점 가까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커다란 저 하얀색 구름들이 지면까지 내려온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가 되면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기 일보 직전이며 지구에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간과 그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라고 마태복음 24장에 명시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이 없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을 반드시 읽어보시라고 저는 권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하나님은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핑크색 하늘을 보고 계신데 붉은 행성 때문에 지금 핑크색 하늘을 부분적으로 보고 있지만 예수와 우리 하나님께서 오시기 일보 직전이 되면 전 세계에 완전한 핑크색 하늘이 될 것이며 그리고 공기조차도 보라색으로 될 것이며 그때 북극과 남극의 극이 바뀔 것이며 엄청난 지구의 대격변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바로 예수 하나님께서 오시기를 보직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고 시간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날과 그 시를 분별하시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준비하시고 예수와의 거룩한 신부를 준비하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무나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아무나 들맞는 것이 아니라 오직 준비된 자들, 영적으로 준비된 자들, 그들이 영혼과 육체와 정신과 마음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성숙하고 그러한 준비된 자들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휴거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제가 예쇼 커밍 채널을 통해서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약 6년 동안 했고 약 영상물은 550개 정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름이 덩어리가 너무나도 지금 많이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상학자가 아니고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비전들을 예수와 커밍 채널을 통해서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지금 와있다. 시간대가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영적으로 아주 바짝 긴장하고 깨어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영적으로 깨어 계시고, 그날과 그 신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와 우리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영적으로 준비를 잘 하시기를 간절히 저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